볼터치 됐네. 엄마! 엄마 근데 나 이거 TV 보고 싶어. 어디 봐봐 이게 뭐야. 아 백설공주. 어? DVD가 없는데 어떡하지? 이거 잃어버렸나봐. Oh, no. 그러지 말고 엄마가 얘기해줄까? 좋아 엄마 얘기해줄게. 옛날에 피부가 하얗고 예쁜 공주가 살았대요. 그런데 왕비가 어느 날 거울을 들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랬더니 거울이 이 세상에서 백설공주가 제일 예뻐요 이런 거야. 엄마 그런데 있잖아 거울이 진짜 있어? 그럼 있지. 그다음 이어서 얘기해 줄게. 화가 난 원비가 백설공주를 없애려고 할머니로 변신해서 독사과를 들고 간 거야. 그래서 그걸 먹고 백설공주가 쓰러졌대. 이걸 본 왕자가 와가지고 뽀뽀를 했더니 다시 살아났대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엄마 이게 뭐야? 너무 빨리 했잖아. 아, 너무 늦어서 그랬어. 선아 이제 얼른 가서 자. 알았지? 응. 자. 보석이 있을까?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뭐야 안 되잖아! 군주 옷을 입어야 되나?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안 됐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뭐야 안 되잖아. Oh no.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뭐야 이것도 안 되잖아. 아 우스원이 없네. 어 이게 뭐지? 아 이게 뭐야? 반가워요 공주님. 오늘 정말 아름다운데요. 와 우수근이다 우수근 찾았다.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아! 엄청 신기한다. 엄마 봐봐 이거 진짜 요술거울이야. 요술거울? 이거 무슨 요술거울이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반가워요 공주님. 오늘 정말 아름다운데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정말 쉬운 질문이네요. 내가 본 소녀들 중에서 공주님이 제일 예뻐요. 너무 신기하다 이거. 오, 진짜 요술거울이 맞나봐. 이야기 들려줘. 지금부터 들을 이야기는 인어공주랍니다. 바다에 살던 인어공주는 갑작스러운 태풍 때문에 왕자가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요. Oh, no. 왕자는 바다마녀에게 안녕 공주님 다음에 또 만나요.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오,
내훈아 지금 너무 늦었어. 알았지? 코앞하지 말고. 나도 한번 해볼까? 고라 고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다시. 거라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뻐? 왜 안 되지? 누가 제일 예쁘냐고! 거라? 뭐야, 안 되잖아.